4월 28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실족하지 말고 실족시키지 마라. 세례요한은 실족해버렸습니다. 그 누구보다 실족하지 말아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생각해서라도, 자신의 사명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가문을 생각해서라도, 민족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생각해서라도, 섭리를 생각해서라도 실족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세례요한 진정한 실족이 무엇이겠습니까? 넘어졌다는 것인데 그 길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쓰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가야 하는데 넘어지는 바람에 못 갔습니다. 세례요한은 진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 하였습니다. 그 길을 가야 하는데 못 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더더욱 역행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악독한 죄를 범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더 못된 자였습니다. 너무너무 악한 자였습니다. 악하다,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다 선합니다. 악한 마음을 먹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쓰러졌지만, 실족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수 없다 생각했는데, 저 정도로 넘어지면 못 일어날 것이야, 끝이야 라고 했는데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란 믿음을 가지고 섭리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옛날 그랬습니다. 옛날이니까 그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옛날이니까 죽을 수도 있고, 죽는 시대였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시대였으니까, 그리고 사자밥이 되는 시대였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는 사자밥이 될 수 없다.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창조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게끔만, 그 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시대에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맞게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옛 어른들, 경제가 힘들 때, 국난을 맞이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보릿고개가 왔을 때, 역병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냈을까? 우리 어머니 연약해 보이는데, 아버지 연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겨냈을까? 사람은 마음을 먹으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젊으나 늙으나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 실수를 해도 진짜 실수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진짜 하지 말아야 할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낭떠러지에서는 절대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의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늘의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놓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뜻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운명입니다. 천운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중심을 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의 뜻에 하늘이 주신 운명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중심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아, 허무하다. 인생이 이거란 말인가? 인생을 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풀 수가 있겠습니까? 헛되게 살았는데, 살긴 살았는데, 넘어지긴 넘어졌는데 어디에서 넘어졌다? 낭떠러지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계단에서 뒹굴어버린 것입니다. 모래바닥에서 넘어져야지. 수영장에는 다이빙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낭떠러지에서 다이빙을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잔디밭에서 넘어져야지. 길에서 넘어져야지. 그냥 좋은 길에서. 옥토밭에서 넘어져야지. 돌짝밭에서 넘어졌다. 가시밭길에서 넘어졌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냥 팔자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의 길을 갔는데 어떤 사람은 배교의 길을 갔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운명이 있습니다. 하늘의 운명임. 이걸 하나님 주신 사명 이러한 단어가 나오기 전에 그냥 운명이라고 하면 네 운명이야. 받아들여. 이게 내 운명인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돼.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네가 죽어야 돼. 그러면 살 수도 있다. 에스더야. 네 운명이야. 하늘이 주신 뜻이야. 죽는다 생각해라. 그러면 살 수도 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라. 아니면 큰일 나는 것이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숨쉽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하십니다. 내 운명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솔솔솔솔솔솔 풀어집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라고. 진짜. 그것에 혈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에. 골키퍼는 오직 공 막아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몸을 던져야 합니다.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이 점프에서 공 한번 막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점프에서 한번 떨어지면 아파. 예?
처음엔 아프지. 100번, 200번 떨어지면 이제는 안 아파요. 몸이 무겁지 않고 가벼워집니다. 계속 막아야 돼요. 골키퍼가 계속 패스하는 연습, 슈팅하는 연습, 공 꼬리 넣는 연습 했어야 되겠습니까? 자꾸 막아내는 연습, 막아내는 연습, 앞으로 와서 막아내고 뒤로 물러서서 막아내는 연습, 점프하는 연습, 옆으로 점프하는 연습, 위로 점프하는 연습, 앉아서 쓰러지는 연습, 계속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공격수는 어떤 위치에서든지 한 번만에 슈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위치에서든지 공이 어떻게 오든지 슈팅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계속 연습하는 것입니다.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마찬가지. 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데 가사 일을 하는, 예, 가정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자기 자신의 가정도 중요하지. 참 중요합니다. 형제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 일입니다. 가정만 돌보게, 가정이 더 중요하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아니됩니다. 친척들 팔에 안으로 굽는다고 친척들을 먼저 돌보고 싶대.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직장 다니면서 살아야 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오면 그림자를 따라가니까 실체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순교가 무엇일까? 뭐 피 흘릴 일 있습니까? 예? 여러분을 누가 잡아갈 일 있습니까? 이 시대의 순교가 무엇일까? 옛날에는 진짜 죽는 것이었는데 이 시대의 순교가 무엇일까? 너무 순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순탄한 길입니다. 순탄한 길. 아주 순탄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옛날에는 땅을 파서 물을 길러야 하는데 지금은 수도꼭지 돌리지 않아도 돼요. 손만 내밀면 자동으로 센서 물이 솟아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충격입니다. 충격의 충격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실족하지 마라. 너 왜 자꾸 넘어지니? 이제 넘어지면 끝이야. 어떡할래? 그리고 실족시키지 마. 실족시키는 말을 하지 마라. 천사들이 실족하겠다. 너를 수호하는 천사들이 돌아설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등을 돌릴 수가 있다. 발걸음을 안 알면 어떡할래? 실족하지 마라. 오늘도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믿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삼일체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이치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 실족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정말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실족시키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더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개개인에게 주신 운명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지키고자 몸부림을 칠 수 있도록 그래야 실패가 되고 실패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중심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말씀이 내려졌으니 모두 다 스스로 노력하여 책임을 다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섭리인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